가사들께 솔로 제가 솔로 음반을 원래 모공일 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원래 받았던 곡이 있어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였어요. 곡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가사까지 다 써서 그 가사예요. 근데 그 노래가 일본의 어느 유명한 그룹한테 간 거예요. 네. 아니 그 노래가 일본의 정말 유명한 아이돌 그룹한테 그 노래가 갔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쓸 수가 없게 됐어요. 아쉽죠? 그래서 이렇게 네. 글로 남겼는데 네, 글로 남겼는데 다들 왜 웃어요? 네? 안 들려요. 아 오글거리네. 노래 가사만 들으면 가사랑 이제 딱 붙여서 들으면 어우 나 저렇게 써놓고 내가 불러보면서 눈물 났어. 그러다가 저는 이 가사 보고 우와 멋있다 이랬어요. 근데 다 오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저희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우 코믹이 됐어. 네. 정말 저희 마음의 모든 뜻은 담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. 네.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. 안 가도 돼. 안 가도 돼. 나가는 게 준비한 게 있나요? 없어요. 우리가 불러줄게! 우리가 불러줄게! 우리 대관주자 때문에 되게 많은데. 야 됐어 됐어. 우리 형 이제 아저씨 오셨대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회식 자리도 못 가 힘들어서 뭔가 얼른 동행을 얼른 오늘 너무 무리했어. 아 정말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도 나누고 이러니까 너무 좋네요. 그쵸? 네. 조금 있으면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고요. 같이 보내요. 재밌을 거예요. 크리스마스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요. 크리스마스 때는요. 가족들과 함께 맞아요. 트윈 만들고 캐롤송 부르면서 따뜻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시면 되고요. 밖에 나면 사람 많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트윈 만들어요? 영상을 야구 다음 주에 올까요? 아무튼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빨리 정리해야겠어요. 시간 빠르네요. 하긴 2000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이 정도 시간은 금방 가죠, 그쵸? 같이 늙어요. 다음에 아니 저 정말 밤샐 수 있는데 형이 나이 들어서 안 된다니까요? 그리고 저희만의 나이 든 게 아니라 저희 매니저님도 형진 형이 이제 서른이 넘어가시고 이러니까 사드리면 돼요. 다음에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저희가. 그렇죠? 다음에 쇼케이스나 콘서트로 찾아뵐게요.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바쁘게 활동할 거니까요. 그리고 일단 계획에는 뭐 나 혼자의 생각이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한국 활동을 많이 하려고 죄송한데 아무래도 저는 시인이잖아요. 솔로로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조금 기반을 좀 하고 많이 그리고 할리우드스타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어. 근데 가끔 갈 거예요. 네? 규정이도 내년이면은 제 영화나 드라마
저 정말로 건방 봐야 될 부분은 다운 이런 거 있잖아요. 예능 좀 끼자. 네, 정말 예능 끼야 예능. 정말 내년에 바쁘니까 여러분도 바쁠 거예요 같이. 네. 어, 나 멀리라. 기대해 주세요. 네? 아유, 정말 아쉽네요, 그렇죠? 네. 아쉬운데? 그럼 다시 해야 돼. 우라야! 이제 아쉬운데? 금방 또 볼 건데요? 언제 봐요? 언제? 그럼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정말 또 멀리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당신에게 조심히 들어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여기가 좀 높잖아요. 네. 너무 힘들어. 조심히 가세요. 네, 나가는 길에 지수 잘 지켜주시고요. 네. 저희는 다시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. 네.